하루 세 문장을 5분 내로 공부하는,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들만을 공부하는 135 그래머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의 첫 번째 문장은 It helps. 그거 도움이 돼. 그거 도움을 줘. 그거 참 괜찮아. 그건 도움이 돼. 라는 딱 주어와 딱 동사만으로 구성된 그런 문장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1강에서 배웠던 It sucks. It rocks 와 똑같은 구조죠. It hurts 와 똑같은 구조의 문장입니다. 아, 1강을 복습하는 거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1강 복습에서 그치진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11강에서. 자, 그건 도움이 많이 돼. It works. 그거 괜찮더라. 아니 아니. 그거 작동돼.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작동돼. 혹은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어. 뭐 어떤 약이 효과가 있어. 제대로 고장 안 나고 원래의 목적대로 작동을 해. It works. 돼. 이렇게 번역할 때가 많죠. 야, 너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되더라. 그거 잘 돼. It works. 이렇게 된다. 라고 할 때 It works.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되어서 실제 생활에 쓰입니다. 세 번째는 It counts.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문장들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장들이긴 하지만 It counts. 그것은 계산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 It's important의 뜻입니다. 그거 중요해 이런 뜻입니다. 요 두 단어만으로 문장이 딱 구성될 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Count 자리에 matter를 써서 It matters. 이렇게 해도 It's important의 뜻입니다. It matters. It counts.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1번을 보면 It helps a lot. 도움이 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 덩어리가 여기에 붙었죠. 많이 도움이 돼. 야,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 It helps a lot입니다. 이 a lot는 자세히 보면 우리가 many나 much를 뜻하는 a lot of랑 닮았죠. 어디가? 요 부분이 닮았죠. 요 두 단어만 사용되어서 부사로 도움이 되는 정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많이 붙어서 이 두 단어가 하도 많이 붙어서 부사로 쓰이다 보니 아예 영미인들 중에는 아예 이렇게 붙여 쓰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것을 틀린 영어라고 보지 않고 옳은 표준 영어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틀린 영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지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돼. It helps a lot. 약간 도움이 돼. It helps a little. 별로 도움이 안 돼. It helps little. 어를 안 쓰고 It helps little.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이 되는 정도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so well이 붙었습니다. 야, 네가 일러준 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정말 잘 돌아가. It works so well. It works so well. 이렇게 그 잘 되는 정도를 매우 매우 잘 된다라고 두 개의 부사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잘 되는데 매우 매우 잘 돼. Very well도 마찬가지죠. So well. 매우 매우 잘 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It counts so much. It's important에서 그치지 않고 It's very important 라는 뜻으로 It counts so much 이렇게 하면 되죠. It matters so much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이 자리에 so much 자리에 a lot를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It counts a lot. It matters a lot. It counts so much. It matters so much. 네 개가 다 같은 뜻입니다. 매우 쉽죠? 이 매우 쉬운 세 개의 문장 혹은 여섯 개의 문장을 익혔으니까 이제 양형으로 문법을 좀 공부하시겠습니다. 뭐 별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런 부사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말을 동원합니다. 양태부사, 정도부사.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배우고 있는 영어의 소박한 수준에 비해서 설명하는 문법 영어는 너무 과하게 학술적이다라는 게 기초 영문법, 일반적인 기초 영문법 책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어떻게 얼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담고 있는 정보, 답을 주는, 그런 정보를 주는 부사들을 여러분은 오늘 목격하셨습니다. A lot, so well, so much. 사실 쉬운 말이죠. 이런 문법 개념 모르고 써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 저쪽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건 간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매우 많이, so much, so, 매우 잘, so well, 엄청나게 많이, a lot.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써먹으면 됩니다. 결국 이걸 정리하면 영어로 how, 어떻게,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리하여 그렇게 동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부사들을 여러분은 오늘 목격하셨습니다.